안녕하세요. 달카웠습니다. 후쿠시아입니다요. 자, 요렇게 보라색이 예쁘고 위에는 무지개색처럼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처음처럼 예상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언박싱 하면서요. 분갈이 할수 있는 거는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12,000원짜린데요. 후쿠시아가 10,000원에 요렇게 합니다. 아직 뭐 특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데리고 왔고요. 작년에 제가 키우던 거요. 세상에 저기 저러고 자라고 있어요. 아직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 있어요. 작년에 탈탈 털고 분갈이 하네요. 이제 여기 꽃망울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요건 하얀색이에요. 흙을 틀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요즘 이제 이뻐서 구매하신 분들 많으셔서 너무 질문이 많으셔서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단애의 여왕이에요. 이렇게요. 10,000원짜리예요. 두 개를 하면 이렇게 1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근이 굉장히 굵어요. 작년에 4,000원짜리 하던 거뭐 그런 것들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작년에 10,000원짜리로 기억이 되거든요. 요게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합니다. 구근을요, 제가 중간 정도 되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요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었고, 더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2만 원짜리, 요거 단의 여왕인데, 요건 좀 굵죠? 좀 요렇게 되어 있고요. 4,000원짜리 단의 여왕은 한번 보실래요? 안에. 이제 저렇게 촉이 나왔어요, 저도. 요렇게 이제 세 그루가 단의 여왕이 있어요. 근데 요걸 나올 때마다 흙이 다르더라고요. 요게 제가 그 단의 여왕 저기 세개 중에 하나는 로만자예요. 신닝기아 로만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단의 여왕도 잎에 따라서 막 많아요. 이게 곰보도 있고, 뭐, 요게 좀 모양에 따라서도, 그냥 통틀어서 단의 여왕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는 생성해서 자라는 게요. 요거 좀 보세요. 구근을 시클라멘처럼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위에 새순이 나오죠? 그 새순이 자라서 그 끝에 꽃이 요렇게 와요. 어떻게 보면 쉽게 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영상 하나 담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요거, 핑크 단정화예요. 아이고, 단정화가 제가 있어요. 하얀색이. 그런데 요 핑크 단정화 작년에 하나 가지고 왔는데 또 제가 단정화가 있어서 또 지인께 나눔 드리고 이랬는데 요거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요거 좀 보세요. 꽃 좀. 아주. 단정화는요, 1년에 한두번 정도 꽃을 봐요. 싹 커서 잘라놓으면 새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꽃이 펴요. 가을 정도 되면 또 핍니다. 지금 봄에 이렇게 꽃 보고 나서 여름에 싹 잘라놓으면 자라잖아요? 그러면 또 꽃이 이렇게 와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신라예요, 신라. 자, 신라를, 신라 말고 이제 다른 구근도 있잖아요. 다른 구근도 이제 신라라든지 아니면 뭐 친오독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근들 하여튼 구근류들 요즘 사시잖아요. 작년 가을에 구근을 가지고 오고 제가 구근을 안 가지고 왔더니 구근 다 털고 심어야 되나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구근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선화 종류들 이런 것도 질문이 많으세요. 제가 요거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요거 위에만 이렇고 밑에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배합이 돼 있어요. 위에 영양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이 이제 요렇게 피는데 저도 이제 요렇게 피고 있어요. 이거는 분갈이를 해놨기 때문에 2년째, 지금 올해 3년째예요. 그냥 키워요. 분갈이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화분 채로 이렇게 놓고 키우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이렇게 꽃이 필 때는 영양제를 알갱이를 조금 좀 이렇게 올려놓고요. 키우다 보면 얘가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피고 나면 5월이나 6월쯤 가면은 잎이 다 말라 들어가요. 죽어 들어가요. 그때 이게 하나도 없이 누렇게 돼서 다 말라 들어가면은 얘를 그때부터 단수를 해요. 물을 전혀 안 줘요. 잠잘 때. 언제까지요? 8월 말까지. 아예 그냥 두 달, 세달 물을 안 줘요. 그대로 그냥 그늘에, 통풍 잘 되는 그늘에 이런 구근들끼리 쫙 모아놔요. 이렇게 한번 분갈이 해놓으면은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이제 꽃을 보면 되는데요. 물은
흙이 이 정도 바짝 말라 들어갈 때 물을 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겉흙이 마르면 야생아들은 물을 주잖아요. 굵은 식물들은 다 말라 들어갔을 때 물을 주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키우시는 게 좋고요. 야생화랑 다른 꽃이랑 겉흙이 마르는 거랑 같이 키우실 때는 한 번씩 건너뛰어야 돼요, 물을.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만 주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물이 이 구근이 다 물러서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껴서 주시고 따로 분리를 해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자, 요거 이제 구매해 오셨어요. 구매해 오셔가지고 털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품만 그냥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그냥 옮겨볼게요. 오늘이요. 자, 요게 6,000원인데 두 개는 10,000원에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시거든요. 구근이 3개 있어요. 3개. 자, 이렇게 빼세요. 자, 빼가지고 이제 합식을 할 거거든요. 요 하얀 거 가져온 거랑 자, 바깥에만 요렇게 흙을 좀 요렇게 털어내세요. 요거 요 정도는 요렇게 털어내도 괜찮아요. 합식을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털어내시고 요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털어볼게요. 전혀 흙 안 건드리고 그냥 해요. 이 흙을 그대로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넣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언제까지요? 이거 그냥 여름 잠잘 때까지요. 그대로 털지 않고 그냥 요대로 해서 심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심는데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이제 결합이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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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꼭 요렇게 해서 그대로 요렇게 해서 보세요. 꽃을. 자, 화분이 제가 조금 좀 작은 감이 있어요. 여기 작은 감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작게 키워도 돼요. 화분 조금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 화분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구근이 이렇게 조금 돌출되게 이렇게 벗겨주셔야지 괜찮아요. 아니면 곰팡이 쓸어요. 자, 요 흙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그냥 키워요. 이걸 뭐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막 탈탈 다 털죠, 흙을? 꽃이 오래 못 봐요, 꽃이. 구근류들은 꽃이 보통 피어서 한 보름 정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건드려 놓으면 꽃이 금방 그냥 사그라져요. 자, 사그라지는 거 알죠? 시들시들 해가면서 그냥 없어져요, 꽃이. 자, 이렇게 해갖고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옮겨서 구근을 요거를 바깥으로 조금 요렇게 꺼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올해는 요렇게 해서 그냥 꽃을 보시는 거예요. 여름까지. 그러면 이제 여름에 이게 다 잎이 다 말라 들어가잖아요. 다 말라 들어가면 그때 이 구근을 캐세요. 캐가지고 싹 씻어갖고 침지. 침지라 그래서 알죠? 자, 미르 몰약 같은 거 조금 진하게 해서 30분간 담궈놨다가 깔끔하게 그늘에서 이걸 말리세요. 말리셔서 그냥 보관하셔도 돼요.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통풍 잘 되는 그늘에다가 말렸다가 10월달쯤 심으면 돼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보관하기가 조금 저기 하신 분은 흙을 바짝 마른 흙에다가 마사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시면 2, 3년 그냥 이렇게 분갈이 안 하고 키워도 돼요. 저 이거 3년째예요, 올해. 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요거를 올해 요거 이제 사왔잖아요. 요걸 사왔으니까 여름에 요걸 털 때 요걸 안내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털어서 그냥 합식을 할게요. 그때 요렇게 잘 따라오세요. 알갱이 영양제 10알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10알에서 15알 정도 이렇게 뿌리에 구근에 닿지 않게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데모루를 제가 새 포트를 데리고 왔어요. 요런 새, 또 진한 새 이렇게요. 요즘 특가라 막 엄청 저렴해가지고요. 자, 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4,000원인데 3개 10,000원입니다요. 자, 이렇게요. 노란 거하고 세 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요거 영상 따로 올려드리고요. 요거는요, 참말로 이거 새로 나온 신종이에요. 9,000원이랍니다. 세 포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분갈이 영상 따로 올려드리고요. 자, 제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요거를 자란을 있어가지고 굉장히 요거를 그 재작년에 굉장히 좀 예쁘게 봤어요. 지금 저쪽에 안에 있어요. 있는데 요 자란이 색감이요, 요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보라랍니다. 보라. 보통 보면 자란이 요렇게 핑크하고요 흰색하고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보라색인데 요거 아주 그냥 귀한 거랍니다. 요렇게 해서 연보라 자엽 요렇게 15cm 포트에 10,000원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12cm 포트에 요렇게 4촉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2촉은 핑크고요. 2촉은 흰색으로 요렇게 농장에서는 말씀하셨대요. 요게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합식을 하려고 해요. 이 뿌리를 한번 보세요. 자라니. 자, 털어볼게요. 이 털어도 괜찮아요. 어때요? 자라니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번식을 할 때도 옆으로 번식을 이렇게 잘해요. 자라니. 뿌리가 이거는 굉장히 좋네요. 자, 이렇게 연보라는요. 그래서 옆으로 넓이가 있는 거에다 심어주면 또 좋아요. 이게. 이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라는데 옆으로 번식을 이렇게 옆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한 촉을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정도로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화분이 작다는 얘기죠. 남부나 중부 저기 이전에 있죠. 거기까지는 월동이 돼요. 이게. 그런데 서울이나 이 강원도에서는 이게 경기도 이런에서는 잘 안 돼요. 보온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얼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있는 자란을 로지에 심어서 몇 번을 실패를 했어요. 자, 흙은요. 지금 온 거 있죠. 이건 오래된 흙이 아니에요. 이거를 원래 다른 데서 키우다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까 그 흙에다가요. 자, 여기 온 흙을 조금 좀 섞어서 이렇게 한번 분갈이를 해줘 볼게요. 처음 토 1, 토둥이다 요 흙 1, 요거 온 흙, 흙 1, 요 정도로 해서 비벼서 넣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텐데요. 밑에는 아래는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뿌리를요, 이걸 건드려가지고서 이걸 뜯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해도 돼요. 이거 분갈이. 어머야, 어떡하냐. 아이고, 세상에. 아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하세요. 자, 요렇게 띌라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번식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르기라 그래서 가르고 이거 남뿌리처럼 이거 뿌리를요, 다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심어도 돼요. 옆으로 보세요. 이게 꼭 난처럼 이게 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넓적한 화분이 필요한 거예요. 가을쯤에는 제가 여기에서 분리를 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심어주도록 해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번식을 해요. 화분을요. 입구가 조금 좀 넓은 걸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입구가 이렇게 넓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넓은 데로 이렇게 좀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뿌리가 좀 길거든요. 길어서 살짝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위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뿌리 좀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잘 자라요. 잘 나오고. 자, 이렇게 위에 거 조금 좀 이렇게 띄버리고요. 밑에 것도요. 너무 길죠? 좀 자를게요. 이렇게 보시고 오래된 뿌리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자르세요. 새 뿌리는 좀 놔두시고 묵은 뿌리 자 이렇게 좀 골라서 자 이렇게 해서요 새 뿌리는 그냥 두시고 오래된 뿌리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남뿌리 정리하듯이 정리하세요. 뿌리를요 많이 잘라내고 여기 길이도 잘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기존 틀었던 거 있죠. 요거는 뿌리가 작아요. 자, 요것도 한번 깔끔하게 이렇게 오래된 뿌리 조금 제거 좀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오래돼갖고 요런 뿌리들 있잖아요. 요런 거. 살짝 요런 것도 다 다듬어서 자, 요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요것도 뿌리가 요렇게 가니까 안으로 요렇게 돼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잘 자랍니다. 요것도 요거는 뭐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어요. 요거 두 개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보고요. 저보다도 조금 좀 큰 화분으로 심어주세요. 너무 작아요. 여기 화분이 뿌리가 꽉 차죠. 여기 넓은데도 지금 이게 센치가요 거의 20cm 된 정도 되는데 이 두 포트면은 25나 한 30cm 정도 납작한 화분에 이렇게다 심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얹어 주시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요.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기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화분을 좀 넓게 이렇게 사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 2년 정도는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심어 주시면 살살살살 흔들면서 조금 이렇게 짙게 생겨 올리세요. 그리고 또 흙을 조금 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또 흙을 또 이렇게 얹어주면 되죠. 남부에서는요, 요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요. 자, 이렇게 해갖고 마사를 좀 이렇게 얹었는데요. 물을 이렇게 듬뿍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부터 물을 줄 때는요, 겉흙이 마르고 조금 더 있다가, 하루 정도 더 있다가,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준다보다도요, 하루 정도 더 있다가, 절반 정도 말랐을 때는 또 조금 너무 적이고요. 요게, 카랑코에나 요런 거보다는 물을 조금 더 줘야 되고요. 이런 일반 화초 키우기보다는 물을 조금 덜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겉흙이, 마르면이 아니고 겉흙이 바짝 마르면, 겉흙이 바짝 마르면 요렇게 물 관리하시면 됩니다. 꽃은 거의 잘 크고요. 겨울에 무가운 하우스에서 이렇게 보관하면은 잘 됩니다요. 저도 아주 처음인데 지금 이게 자라니요. 저쪽 뒤쪽에, 제일 뒤쪽에 있어요. 지금요. 거기 제일 추운 데 있어요. 얼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레이스 캄파눌라입니다. 요거는요. 캄파예요. 똑같이 그레이스 캄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7,000원짜리인데요. 2종에 만원씩 이렇게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요것도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우스님 요거 분갈이 영상 분갈이 안 하세요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요 분갈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 좀 많이 가지고 왔죠? 요거 이제 좀 순차적으로 요렇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커스입니다.